이비님의 사연입니다. 나를 기억해? 안녕하세요. 왓썸님과 석구님들. 그동안 여러가지 사연을 보냈지만 이번 사연이 제 개인적으로 가장 수름돋는 경험이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일입니다. 저는 학교에서 6분 정도 거리 있는 학원에 다녔는데 그 학원 옆에는 오래된 호텔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호텔 입구 오른쪽엔 지하실로 통하는 듯한 통로가 있었습니다. 그 지하에는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이 자자했던 곳이죠. 어느 날 학원 친구들이 그 지하실로 귀신 보러 가자고 하는 겁니다. 저는 당황했었습니다. 귀신을 보는 것이 달갑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고민 끝에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통로 끝에는 오토바이 한 대와 뜯겨진 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쭉 들어가면 지하실이든 어느 방이든 나오는 구조였죠. 하지만 외부에서는 어두워 그 공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귀신이 나온다고? 저는 친구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응, 나온다는데? 친구 한 명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죠. 분위기부터 음산한 것이 저는 솔직히 내키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그때 제 폰은 후레쉬가 약한 슬라이드 폰이었기 때문에 어두운 곳에 가는 것이 꺼림칙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한 발자국 내딛게 되더군요. 친구들은 그 순간 단체로 후레쉬를 켜고 들어갔습니다. 무의식 중에 무언가에 끌리듯 발이 움직였던 것은 그때까지만 해도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통로에 들어가 오른쪽으로 꺾어 창고인지 뭔지 어느 방 같은 곳으로 들어갑니다. 빛은 오직 핸드폰의 후레쉬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음산했습니다. 그 방에 들어오고 30초 정도 되었나? 제 눈앞에 하얀 무언가가 지나가더군요. 저는 너무 놀라 소리를 질렀고 그 순간 모두의 후레쉬가 다 꺼졌습니다. 이거 뭐야? 왜 이래? 방금 뭐가 지나간 것 같은데. 저는 떨렸습니다. 친구들 역시 갑작스러운 상황에 겁에 질린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친구 한 명이 말했죠. 우리 하나, 둘, 셋 하면 뛰는 거다. 알았지? 하나, 둘. 저는 긴장했습니다. 셋. 그 소리와 함께 저는 최대한 뛰어서 그 통로에서 나왔죠. 그런데 나와보니 저 혼자였습니다. 뭐지? 애들은? 왜 나 혼자 있는 거지? 다시 애들을 찾으러 들어가고 싶었지만 몸이 거부했습니다. 떨려서 움직이지 않더군요. 아니,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나와서 가만히 생각해보니 하나 둘 셋 하면 뛰어가자던 그 목소리. 그 목소리는 제 친구들 가운데 어느 누구의 목소리도 아니었습니다. 마치 처음 듣는 낯선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겁에 질려 친구들에게 외쳤죠. 야, 너네 뭐해? 빨리 나와! 하지만 아무런 반응도 없더군요. 그렇게 계속 통로에 대고 소리쳤는데 10분이 지나도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친구들의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곤 다들 뛰쳐나왔죠. 아이들은 저를 보더니 전부 시퍼렇게 질린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애들아, 왜 그래? 왜 이제 나와? 그리고 무슨 일이 있었길래? 저의 물음에 들려오는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뭐야? 너 여기 있었어? 아까 분명히 누가 밖에서 나오라고 소리쳤는데 그때 네가 뒤에서 저거 귀신이라고 나가지 말랬거든. 그냥 우린 다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었는데 뒤에서 네가 계속 나가면 죽어, 나가면 죽어 이 소리만 10분 넘게 하잖아. 무서워서 그만하라고 하면서 뒤를 돌아봤는데 그때 후레쉬가 딱 켜지더니 온몸에 피범벅인 사람이 서 있는 거야. 뭐? 나는 너희가 하나 둘 셋 하면 뛰자고 해서 뛰어나왔는데 나밖에 없어서 나오라고 소리쳤는데 정말
귀신에 홀린 건가? 저희는 그렇게 충격적인 일을 겪고 학원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는 다시는 그 호텔 통로를 쳐다보지도 않겠다며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믿을 수 없는 경험을 한 5년 뒤, 제가 고1이 되었을 때 친구와 함께 우연히 그 근처를 지나다가 오랜만에 학원 선생님께 안부 인사도 드릴 겸 가보자 해서 학원 쪽으로 발길을 향하고 있었는데, 그때 누군가 뒤에서 학생 하고 외치더군요. 무심코 뒤를 돌아보았더니 그 통로 쪽에서 웬 피칠갑을 한 사람이 가만히 서서는 나를 기억해? 라고 말하면서 씩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굳어서 아무런 말도 못하고 얼어 있었는데 친구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지 저를 툭툭 치며 말했습니다. 왜 그래? 정신 차려! 그때 저는 퍼뜩 정신이 돌아왔고 있는 힘껏 그대로 달렸습니다. 영문도 모르는 친구는 뒤에서 욕을 해가며 저를 따라 뛰었고요. 결국 선생님께는 인사도 드리지 못하고 문자로만 안부를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때 그 말이 생각하면 할수록 너무나 소름돋습니다. 친구들과 그 사건을 겪고 5년이나 지났는데 나는 키도 모습도 너무나 많이 변해 있었는데 나를 알아보고 자기를 기억하냐니. 그 뒤로 나중에 보니 그 통로는 그물망이 쳐져 있었고 주변은 무언가 태운 흔적과 부적도 간간히 보였습니다. 그곳에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